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35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온전히 설계도대로만 작업해야 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솜씨가 좋은 사람들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결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막은 세상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쉬운 작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설계도가 다 낡아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설계도대로 완벽한 성막 제작을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제작을 위해 수많은 성소의 기구들을 설계도대로 만들고 또 잘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독창적이고 거룩한 양식대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성막 제작에 들어가는 물목들을 어느 것 하나도 문제없도록 빈틈없이 챙겼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에서 38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31일 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여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 때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요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이십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스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노재단과 노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에서 3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부살렐, 오홀리압, 이다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성막 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성막 제작에 있어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책임자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이 일에 자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로는 금, 은, 넛,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및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그리고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었습니다. 제작할 물품도 많습니다. 성막을 이루는 네 개의 덮개들, 그리고 성막 갈고리, 성막 널판, 성막 띠, 성막 기둥, 성막 받침, 증거궤, 증거궤 채, 속죄소, 속죄소를 가리는 휘장, 상, 상의 채, 상의 모든 기구, 진설병, 불켜는 등잔대, 등잔대의 기구, 등잔대의 등잔, 등유, 분향단, 분향단의 채, 관유, 분향할 향품, 성막문의 휘장, 번제단, 번제단의 놋그물, 번제단의 채, 번제단의 모든 기구, 물두멍, 물두멍의 받침, 뜰의 포장, 뜰 포장의 기둥, 뜰 포장의 받침, 뜰문의 휘장, 장막 말뚝, 뜰의 말뚝, 뜰의 말뚝의 줄.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 등이었습니다. 특히 띠, 기둥, 받침, 말뚝 등을 볼 때 성막이 조립식 이동식 건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제작을 위한 재료의 충당 방법은 마음에 자원하는 백성들이 가져온 물품들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금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은, 놋, 조각목이었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 털로 만든 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불과 관유, 그리고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외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물품을 자원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는 성막의 제1덮개를, 염소털로는 성막의 제2덮개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는 성막의 제3덮개를,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는 성막의 제4덮개를 제작했습니다. 성막 제작에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 설계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참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성막 제작의 총감독으로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전달하는 일을 했으며 이다말은 성막 재료의 물목 계산을, 부살렐은 기명 제작을, 오홀리압은 술을 넣고 조각하는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일한 그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취한 금폐물과 은폐물, 의복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지내는 1년 동안 자신의 소유를 두 번 자원해서 내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어리석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사용했고 또 한 번은 진정한 예물로서 성막을 제작할 때 사용했습니다. 성막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금 29달란트와 730세겔로 대략 1000kg이 넘는 양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회중에 계수된 자 20세 이상 장정은 반 세겔씩 내었는데 그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고 이들이 드린 은이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소 건축에 참여한 것입니다. 건축 비용은 자원하는 자들의 헌납과 모두의 동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내게 하심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막 건축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모든 백성의 성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모든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때로부터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 천년을 이끌어갑니다. 성막 제작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약 25번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그날을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